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고인의 영양사 합격 전문 교수팀. 20여 년 이상 꾸준히 보완되어 온 강의용 교재. 유사 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숙입니다. 식품학을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화학 다들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화학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보면 저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뭐든지 이해가 돼야지 이제 진도가 나가는데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8주 동안 수업하는 동안에 그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참 왕도가 없어요. 그죠? 왕도가 없기 때문에 가서 반복적인 수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좀 어려운 것보다는 좀 쉽게 그리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도에 참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8주 동안 끝까지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글쎄 제 바람이지만은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이해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마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화학이라 너무 좀 어렵다,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한번 시작한다, 꼭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마 틀림없이 46회 올 영양사 시험에는 그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마 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아시고 또 가입들을 하셨겠지만, 저희 그 책 그 교재 그 뒤에 보시면은 저희 그 카페 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카페 맨 뒷장 보세요. 맨 뒷장 보시면 거기 이제 카페 소개가 나와 있는데, 카페에 가입, 혹시나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꼭 가입을 하셔서, 저희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가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수분이에요. 수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수분의 기능이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 다섯 가지 수분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1번, 식품 중 화학적 변화에 따른 고기 줄줄 치세요.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용매. 네. 그래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용액, 용질, 그 다음에 용매. 이렇게. 네. 용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학적인 정의로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용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요 용질 있죠?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용매 이렇게 화학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에 있는 용질,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용매에 녹는 물질. 그러면 이제 용액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용액. 응?
용매에 용질이 녹아 있는 상태를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수구는 용매로서의 기능을 어떤 용질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영양물질, 산소, 노폐물 등의 이제 운반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 체액의 삼투압이나 pH를 조절하는 기능, 그다음에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달 수단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4번, 5번 좀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이제 식품에서 수분의 기능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4번 보면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그랬어요. 고분자 화합물. 일단 정의부터 한번 고분자. 고분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분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고분자 물질 뭐 이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의는 도대체 어떤 걸 고분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해요.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식품에서 이런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고분자 물질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식품에서 전분,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지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분자 화합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자, 고분자 화합물은 예를 들어서 뭐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그런 고분자 화합물을 자,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 콜로이드 상태로 만든대요. 콜로이드 상태. 자,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자, 10에 마이너스 7승 하고 10에 마이너스 5승 사이에 있는 입자들 보이시죠? 그거를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라고 불러요. 콜로이드 입자. 그래서 자, 고분자 화합물을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줘요. 즉 입자의 크기가 10에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에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 형태로 만들어줘. 누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물이. 물이 그 고분자 물질인 전분이나 단백질들을 물에 집어넣으면은 그 물이 전분이나 단백질들을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콜로이드 상태가 뭐냐? 아, 입자의 크기가 10에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에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콜로이드 용액 상태를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함수량,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서, 수분의 양에 따라서 그 콜로이드 상태가 하나는 졸 상태, 또 하나는 겔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형성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콜로이드 COL. 자, 이렇게 콜로이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어떤 상태? 하나가 졸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겔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다. 그런 거야. 그러면은 이 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졸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좀 적으세요. 콜로이드가 유동성.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무슨 뜻이죠? 물이 많아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게 유동성이에요. 물이 많아서 흐를 수. 그런 상태를 졸이라고 그래요. 졸. 그리고 또 하나는 함수량에 따라서 수분이 적을 때는 겔을 형성을 해요. 겔. 그럼 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수분의 양이 적어서 콜로이드가 콜로이드가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을 겔이라고 그래요. 수분의 양이 적어서 콜로이드가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 그러면 대표적인 조례 예로 뭐가 있을까요? 조례 예가 뭐가 있냐? 우유가 있어. 대표적인 식품에서 대표적인 예가 우유야. 우유. 자, 이 우유 속에 단백질이나 뭐 대표적인 단백질이 뭐죠? 우유 속에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 카세인. 그런 단백질이나 또는 지방이 이렇게 졸 상태로 존재를 해. 졸 상태. 그 다음에 겔 상태는 수분의 함량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갖는다고 했지.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묵, 젤리, 푸딩, 이런 것들이 콜로이드가 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꼭 좀 예들도 좀 적어 놓으세요. 응? 묵, 젤리, 푸딩 같은 것들. 요건 이제 겔 상태야. 이거는. 자, 그런데 그런 거에 누가 관여를 한다고? 물이 관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응? 한다. 그다음에 생체 고분자 구조를 유지시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단백질 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생체 고분자 중에서 생체 구조 중에서 2차 구조 유지에 거기 좀 적으세요. 2차 구조 유지에 관여 이렇게. 자, 단백질의 구조를 보시면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단백질의 구조는 1차, 2차, 3차, 4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물은 단백질 2차 구조에도 관여를 해요. 왜냐하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통해서 2차 구조 형성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기능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4번, 5번은 여러분들 꼭 좀 정리 좀 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식품 속에 존재하는 수분의 형태. 자, 식품 속에 존재하는 수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한다. 하나가 뭐죠? 하나가 자유수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가 결합수라고 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한다. 자, 그럼 이제 거기 1쪽에 나와 있는 자유수의 특징 한번 보세요. 자, 자유수는 용매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용매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수는 건조하게 되면 쉽게 제거가 가능해져. 그리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미생물이 이용을 해서 미생물이 거기 적으세요. 미생물이 증식이나 또는 성장에 이용을 해. 미생물 증식이나 성장에 이용해. 그래서 그 결과 식품의 품질이 저하가 돼요. 식품 품질 저하. 그래서 이제 미생물들은 자유수를 이용을 해서 미생물이 자기가 자라거나 또는 번식하는 데 이용을 해. 그러면 식품의 품질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0도씨 이하에서도 쉽게 얼고 그다음에 뭐 비점 융점이 높고 비열 비중이 크고 표면 장력이.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으세요. 하고 이유라고 적으세요. 이유. 자,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뭐가 커요? 비점이 뭐죠? 비점? 끓는 점. 융점은 녹는 점. 그 다음에 비열, 비중, 뭐 표면의 장력, 점성 다 뭐 때문에 높다고요? 뭐 때문에 높다고?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답은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야. 예. 자, 그거에 비해서 결합수, 말 그대로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물이에요.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유수와 달리 뭐
용매로서의 기능이 없어요. 용매로서의 기능이 없어. 그리고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커요. 자, 이거 이해를 요거는 좀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막 외웠어요. 뭐 자유세 특징, 결합세 특징 막 외워갖고 외울 때는 자 여기 말하는 이 보통의 물이 뭐예요? 물, 그 보통의 물에다 이렇게 줄 좀 쳐주세요. 보통의 물. 보통의 물이 뭘까? 예? 자유수라는 뜻이야. 자유수. 거기다 자유수라고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자,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보러 이 공식을 뭐 외워서 활용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공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자 그 얘기. 왜냐면 부피분의 질량 또는 뭐 무게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자유수고, 여기는 결합수예요. 결합수. 자, 그러면 자유수의 물 분자가 뭐 이렇게 둘,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가 있다고. 자, 마찬가지로 결합수에도 물이 열 개가 있다고. 물 분자가 열 개가 있다고. 그래. 근데 자, 이렇게 있고 결합수니까는 이렇게 식품 성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결합수니까. 그러면 이런 게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10개, 그지? 이런 게 10개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세요. 물의 부피는 어때요? 물의 부피. 어? 자유수나 결합수, 물의 부피. 그러니까 물의 갤캐스. 물의 갤캐스는 똑같지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는 같단 말이야. 근데 자유수에 비해서 결합수는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 결합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는 부피는 같지만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결합수가. 어? 자, 보세요. 물의 부피는 똑같잖아. 물의 부피는 똑같은데 무게가 결합수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크니까 당연히 결합수의 밀도가 더 크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아, 이래서 자유수보다 결합수가 밀도가 더 높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결합수이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 가열을 해도 제거가 되지를 않아요. 식품 성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 0도씨 이하뿐만 아니고 거기다 가로치시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이에요, 결합수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그 다음에 얘는, 여섯 번째, 미생물이 발화와 번식에 이용되지 못해요. 왜? 미생물이 물을 이용하려면은, 근데 이런 거는 뭐, 나오긴 했는데, 자, 미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유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이용을 해서 식품의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결합수는 왜? 그러면 물이 이 미생물의 어디를 통해서 통과를 할까요? 어디를 통과를 할까요? 미생물의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세포막을 통과해야지 이 세포 이 안쪽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킬 거란 말이야. 근데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기가 크니까, 즉 분자량이 크니까 세포막을 뭐해? 통과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통과 못해. 그래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수를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합수를 이용을 못하니까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성장하는데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품질을 아니, 참, 오랫동안 식품을 저장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예?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 물. 그래서 한다. 자, 그래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자유수와 결합수 형태로 존재하고, 그들의 특징은 요렇다. 하는 거 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려고 그래.
아니,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도대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 응? 양을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를 통해서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를 통해서 하냐면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2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를 한다?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을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수분 활성도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43회. 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43회부터 기출 문제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죠? 43회부터. 그래서 수분 활성도에 대한 정의 문제가 나온 게 43회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네. 자, 일단 정의부터 보죠. 어떤 임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 거기 그 수증기 압에다가 줄 좀 쳐주세요. 수증기 압. 도대체 수증기 압 압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증기 압? 물이 기화하려는 압력. 물이 기화하려는 압력을 수증기 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자유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결합수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유수하고 결합수 중에서 누가 더 기화가 잘 될까요? 그렇죠. 자유수가 더 잘 되겠지. 왜냐하면 얘는 이게 끊어져야지 얘가 기화되는 거잖아. 이게, 그죠? 이게. 근데 얘는 뭐 끊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기화돼버리면 되잖아. 그거를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에 대한 그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 압의 비를 우리가 수분 활성도라고 그래.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나타내는 공식은 자, AW는 P0분의 PS다.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요 PS가 뭐예요? PS가 식품의 수증기압.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자,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이 자, 자유수가 결합수보다 수증기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두 개 중에서 식품의 수증기압하고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하고 누가 더 누가 더 수증기가 잘 되겠어요? 그렇지, 순수한 물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 3번 보세요. 3번. 그 3번 보시면은, 그래서 수분 활성도의 범위는, 자, 항상 P0가 PS보다 커. 자, 이해가 되시죠? 그치? 자, 그러기 때문에 AW는 항상 뭐보다? 1보다는 작다. 1보다는. 그다음에 뭐 평형 상대에서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있죠. 4번은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분 활성도하고 중요한 관계. 자, 첫 번째 미생물의 성장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 그래서 자, 미생물, 뭐 대표적인 미생물 세균, 효모, 곰팡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저 생육, 거기 수분 활성도, 거기 줄줄 최저 생육 수분 활성도. 미생물들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저 수분 활성도는, 최저 생육 수분 활성도는, 자, 세균인 경우에는 0.91이에요. 0.91. 그리고 효모는 0.88. 그리고 곰팡이는 0.91. 이게 그냥 일반 미생물 중에서 그냥 세균, 효모, 곰팡이가 생육할 수 있는 최저의 생육 AW. 근데 그 예외로 뭐 내 건성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AW가 0.65가 최저 생육 AW고, 그리고 내 삼투압성 효모 같은 경우는 최저 생육 AW가 0.6이에요. 좀요. 자,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미생물에 의한 식품 품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AW를 그러면 얼마 정도로, 한 0.7 정도로 낮춰주면 미생물들이, 그냥 일반적인 미생물들이 거기서 생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요. 그죠? 왜냐하면, 자, 세균인 경우에는 최저 생육 AW가 0.91고, 그리고 효모는 0.88.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0.89. 이런 말. 그러니까 식품을 건조시키거나 또는 탈수시키거나 해갖고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0.70 이하로 낮춰줘요. 그러면은 그냥 오랫동안 저장을 해도 이런 미생물에 의한 식품 품질 변화는 억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조나 또는 탈수를 해갖고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예외로 이렇게 내건성 곰팡이나 뭐 내삼투압성 효모 같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효소 작용하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예요. 자, 이게 수분 활성도하고 효소 작용하고 관계. 그 대표적인 그런 효소들이 거기 나와 있는 아밀라제나 폴리페놀 옥시다제예요. 자, 아밀라제는 뭐 하는 효소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아밀라제. 그러면 전분을, 자, 거기도 줄줄 줄줄 적으세요.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야. 그러니까 가수야, 가수. 무슨 뜻이에요? 가수. 가수. 한자로 쓰면은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반응이 가수분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효소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는 물이 없으면 효소 작용을 못 하겠죠. 그죠? 폴리페놀 옥시다제. 또 마찬가지. 이거는 효소적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예요. 거기다 그 PPO에다가는 효소적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 자, 얘도 산화효소인데, 얘는 산화효소예요. 산화효소인데, 얘도 수분의 양이 있어야지만 효소 작용을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아밀라제라든지 PPO 같은 경우, 폴리페놀 옥시다제 같은 경우에는 AW가 0.85, 거기 줄 좀 치세요. AW가 0.85 이하에서는요, 효소의 작용을 정지를 해. 효소 작용을 정지한다. 또는 억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투압하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예요. 자,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자, 여러분들 이걸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김장철에 배추를 절이는 거예요. 그러면 배추 절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통에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죠? 이제 그게 하루 정도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즉 소금물의 농도를 이제 증가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두면 삼투압이 증가를 해. 삼투압이. 그러니까 어디 삼투압이면 배추 속에 있는 배추 속 그 세포막 안쪽에 있었던 농도하고 소금물하고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소금물이 더 높아졌다 그 뜻이야. 그래서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배추 안쪽에 있었던 수분이
그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농도를 좀 삼투압의 농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배추 속에 있었던 수분이 배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세포막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소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금은 배추 바깥쪽에 있었던 소금이 배추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무기질이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배추가 절여지는 거예요. 그게 절여지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생각으로 한번 보죠. 자,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지금 바깥쪽에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삼투압이 높아지게 돼. 그래서 그 결과 식품 내에 있는 수분이 아까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식품 안에 있었던 수분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식품 내에 있었던 AW는 즉 수분 활성도는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낮아 감소해서 세포가 탈수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을 이용한 대표적인 저장 방법이 바로 염장이라고 하는 방법과 당장이라고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소금 절임 같은 경우 그냥 건소금을 뭐 생선 같은 데도 건소금을 이렇게 뿌려준 건염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뿌려줘서 수분을 빼내서 이제 건조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과 수분 활성도 관계. 자, 거기 비효소적 갈변 반응, 거기다 줄 좀 쳐주세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 자,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에는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캐러 멜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끝으로 비타민 C의 갈변 반응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바로 비효소적 그러니까 효소에 관여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식품 성분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갈변하는 반응이 바로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고요. 대표적인 종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책으로 와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마이야르 반응을 또는 뭐라고도 부르느냐 하면 왜냐하면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아미노기하고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카보닐기가 서로 반응을 해서 갈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도 해? 자, 반응 결과 생긴 갈색 색소 물질이 멜라노이딘이에요. 그래서 멜라노이딘 반응이라고도 그래. 마이야르 반응, 아미노 카보닐 반응, 멜라노이딘 반응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중 아미노 카보닐 반응은 AW가 얼마? 0.6에서 0.7일 때 반응 속도가 최대예요. 반응 속도가 최대라고. 속도가. 그래서 그 그림이 어디 있냐면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있냐면은 그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그 아래 있는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비효소적인 갈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 반응이 거의 정점에 가 있는 때 그 밑으로 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럼 AW가 어느 정도 돼요? 0.6에서 0.7 그 사이가 가장 높지요. 그 그래프가. 그죠? 자,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다시 이제 와 갖고 그래서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중 아미노 카보닐 반응은 AW가 0.6에서 0.7 사이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갈변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AW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AW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갈변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 그럼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그 그림 한번 보세요. 그 오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그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AW 0.6에서 0.7일 때가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마이야르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을. 자, 반응 최대 반응을 보였죠. 이제 근데 그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봐. 그 그래프로 쭉 해갖고 AW가 낮아지면은 반응 속도가 어때요? 반응 속도 낮아지죠. 그럼 반응 속도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아, 갈변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게 이거예요. 자, 마이야르 반응이 좋은 경우도 있고, 갈변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식품을 저장할 때 갈변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지. 나쁜 경우는 AW를 낮춰주면 돼. 낮춰주거나 또는 높여주면 된다고. 그러면 마이야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그지? 그래서 AW 0.6에서 0.7일 때 최대 반응을 보이지만, 만약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AW를 조절해주면 되는 거야. AW를. 그래서 AW를 낮추거나 또는 높여주면은 반응 속도가 낮아져요. 된다고. 자, 다음에 두 번째, 평형 수분 함량. 자, 이제,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가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갖고 우리가 측정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식품 중에 수분은 그 식품이 놓여 있는 환경 조건, 환경 조건에다 이렇게 줄 좀 쳐주세요. 자, 환경 조건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돼요. 변화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자, 만약에 식품은 대기 중에 습도가 많으면, 대기 중에 습도가 많아. 왜 여름철 같은 데면 대기 중에 습도가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상대 습도라고 표현을 해요. 상대 습도. 이제 앞으로는 상대 습도라는 의미로 제가 쓰면은 그게 무슨 뜻이다?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많다라는 의미고, 상대 습도가 낮다,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적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은 대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식품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말을 용어로 뭐라고 쓰냐? 그걸 흡습한다고 표현해요. 흡습에 줄 좀 쳐주세요. 흡습한다. 습. 자, 흡습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식품 속에 있었던 수분이 대기 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탈습이라고 해요. 탈습. 그래서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식품을 그냥 이렇게 여기다 방치를 했어요. 여기다. 이 탁자에다 이렇게 딱 방치를 해두면은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을 해요. 자,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아질 경우도, 그죠? 계속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아질 때도 있다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똑같으니까 수분의 양이. 자, 그랬을 때,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똑같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거를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정의를 한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평형수분 함량은 문제가 있어. 자, 오늘 우리가 이 강의실에서 평형수분 함량을 측정해 봤더니 75% 나왔어요. 75%. 그러면 이 식품의 수분의 함량은, 평형수분 함량은 75%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내일도 75%가 될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내일은 75%가 안 되거나 더 되는 이유. 어? 그 이유가? 이 대기의 수분의 함량은 뭐예요?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는 계속 변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측정했던 그 값이 내일 이 시간에도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평균수분 함량 갖고 측정할 때는 항상 이렇게 크로스된 상태,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그 분석 실험이나 식품 분석 실험이나 이런 거 수분에 대한 실험을 해보신 분 기억을 해보시면 아마 이 데시게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유리로 된 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아마. 그렇게 해야지만 평형수분 함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오픈해놓고 뭐 평형수분 함량이 얼마다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원 흡습 탈습 곡선. 자, 이것도 좀 표시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죠. 자, 우선 정의부터 한번 보세요. 자, 정의. 일정한 온도에 있어서, 자, 거기 줄 좀 치세요. 식품 주위의 상대 습도. 상대 습도가 뭐라고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 예? 자, 식품 중의 상대 습도 또는 수분 활성도와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평형 수분 함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등원 흡습 곡선 또는 등원 탈습 곡선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의 관계예요? 뭐하고 뭐의 관계야? 상대 습도와 평형 수분 함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꼭 기억해 두세요. 상대 습도, 평형 수분 함량, 수분 활성도, 평형 수분 함량. 이렇게 꼭 기억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을 그려봤더니, 자, 이제 나올 만한 게 바로 그거예요. 곡선을 그려봤더니, 어떤 곡선이 그려져?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역 S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역 S자 형태의 그래프가. 꼭 기억해 두세요.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을 그려봤더니, 역 S자 형태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 탈습 곡선과 흡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그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가 탈습 곡선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그게 흡습 곡선이야. 그러면은 탈습 때 나갔던 수분이 흡습 때 전량 다 안 들어오니까 저렇게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말로 이력 현상. 자, 그것도 줄 좀 쳐주세요. 응? 이것도 나올 만한 거야. 이력 현상. 즉, 뭐야?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4페이지에 보시면, 자, 등원 흡습 곡선의 각 영역에서의 성질. 그러니까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을 그려보면은,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죠? 그래서 아이고.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탈습 곡선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게 흡습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자, 탈습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시 전량 다 안 들어오는 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탈습 곡선과 이 흡습 곡선을 상대 습도, 거기 줄 좀 쳐주세요. 거기. 자, 뭐야? 상대 습도의 정도에 따라서 이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을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다. 그 기준이 상대 습도예요. 상대 습도에 따라서 이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을 이렇게 3등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A 영역, B 영역, C 영역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 그래서 A 영역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분자막 형성 영역이라고 부른다. 단분자막 형성 영역. 그래서 단분자막 형성 영역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자, 이 단분자막 형성 영역에서 수분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 자, 식품 중 수분은 식품 성분 중에 자, 카르복실기나 아미노계 같은 자, 거기 그다음부터 줄 좀 줘. 그러니까 식품 성분 중 이온기들하고 꼭 기억해 두세요. 식품 성분 중 이온기들하고 아주 강한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온 결합. 이 A 영역에 있는 수분은 A 영역에 있는 수분은 식품 성분 중에서 어떤 애들? 이온기들. 식품 성분 중 이온기들하고 아주 강한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온 결합. 그래서 거기 뭐 니은은 말고 디귿. 자, 만일 유지 식품인 경우에는 안정성과 저장성이 낮아. 자, 거기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단분자층 영역, 즉 A 영역이죠. 거기 보시면은 자, 식품 성분하고 물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물 분자가 적으니까 물 분자가 적으니까 중간중간 빈 부분이 보이죠. 물 분자가 결합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잖아. 그 거기에 뭐가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식품 성분하고 그 위에 산소나 빛이 식품 성분하고 직접 결합을 해버려. 근데 그게 만일 그 식품 성분이 유지인 경우 식품 성분이 유지인 경우에는 어떻다고? 안정성이나 저장성이 아주 낮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리을 보면 뭐 결합수 형태로 존재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A 영역의 특징은 식품 성분들하고 그러니까 수분이 식품 성분들하고 뭐 한다고? 아주 강한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요. 만일 A 영역일 때 유지 식품인 경우에는 오히려 저장성과 안정성이 낮은 영역이야. 낮은 영역. 그리고 얘는 결합수 형태로 존재한다. 뭐 비트 포인트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만 보시고 자 비트 포인트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거기 밑에 그 비트 포인트라고 하는 자 정의가 물 분자들이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으로 지방의 상태가 억제돼. 자 거기 바로 단분자막 밑에 있는 것이 그게 비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식품 성분들하고 물 분자가 이게 단일막으로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햇빛이나 그 단분자막 같이 햇빛이나 공기가 직접 유지 식품하고 반응을 못 하겠죠. 그래서 지방의 산패가 억제가 되는 그런 영역이야. 그다음에 B 영역을 한번 봐. B 영역. 자, 복수 분자막 형성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 그림상에서 봐도 뭐요? 비트 영역 그 위에 물 분자들이 쭉 이렇게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자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수분이 무슨 결합을 해? 거기 줄 좀 쳐야 돼.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수소 결합.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소 결합. 그러니까 A 영역에는 물 분자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B 영역에서 물 분자가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특징을 보시면은 네 번째 있죠. 리을 보면은 건조 식품인 경우 안정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A 영역에서는 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온 결합 문제, 그 다음에 뭐 유지의 안정성과 저장성이 낮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에 비해서 B 영역에서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하고. 일반적인 그냥 건조 식품인 경우에는 안정성과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이 B 영역이다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C 영역이에요. C 영역은 지금 이 그래프상을 보면 이쪽이에요. 수분 굉장히 많은 쪽이죠. 이쪽 그지? 자 C 영역 한번 보세요.
물 분자들이 식품 성분에 대해서 거기 줄줄줄 용매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수란 뜻이잖아요. 그죠? 아까 왜 자유수 특징에 보면 첫 번째가 용매로서 작용한다. 라는 표현을 했잖아. 그죠? 용매로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자, 효소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품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리고 미생물이 생육이나 증식이 가능해지는 영역이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 식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식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은 C영역. 그리고 C영역에 있는 물은 결합수예요? 자유수예요? 자유수. 어? 꼭 저, 그러니까 A영역과 B영역은 결합수. C영역은 자유수. 오케이. 그리고 A영역은 이온결합. 그러니까 결합수 중에서 결합수인데 무슨 결합? 이온결합. 그리고 B영역은 결합수야? 무슨 결합? 수소결합. 오케이. 기억해 두세요. 5쪽에 보시면은, 5페이지에 보시면은 식품의 안정성. 자, 지금까지 우리가 딱 시작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의 결론이야. 뭐라고 하냐면, 자, 식품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안전해지겠죠? 그지?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물리적인 방법, 또 하나가 화학적인 방법, 또 하나가 온도를 조절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종지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온도 조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뭐 대표적인 것이 건조나 탈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용질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했던 것 있죠? 뭐 소금을 첨가한다든지 설탕을 첨가한다든지 그러면은 수분 활성도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도를 조절해. 그래서 저장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장 온도를 낮춰요. 꼭 기억해 두세요. 저장 온도를 낮춰서 물 분자들의 활성을 감소시켜. 그러면서 뭐를 한다? 그러면 AW가 낮아질 수 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